스타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양재 부업과 다들 많이 오셨죠? 예, 네, 어제도 미팅, 오늘도 미팅. 오늘도 오신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성공하실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나 처음 들어본다. 애터미 사업 설명. 네, 그래 제가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어제도 저희가 신규분 몇 분 초대해서 그 부업가 세미나 참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감을 여쭤봤더니 해야 될 것 같다고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어느 때보다도 요새 시기가 애터미가 참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아마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애터미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미팅 하기 전에 예, 좀 전에 이제 제가 대련에 센터가 있는데 대련탑에서 소개하신 우리 중국분이 오셔서 미팅 하셨는데 애터미를 수도 없이 많이 뭐를 해요? 회원가입을 하셨대요. 예, 그런데 관심이 없다가 예, 본인이 애터미를 하려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제 해외에 이렇게 무역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누군가 몽골에서 예, 애터미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도 예전에 애터미 사업 설명 와서 들었던 경험으로 나쁘진 않은데 괜찮아. 그런데 이제 금방 돈은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 애터미 제품을 좀 중국 가서 이렇게 거래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셔서 다시 알아보러 오셨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항상 뭐예요? 예,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누워져야 돼요. 하고 이때 일을 하셔야 예, 결과를 같이 내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짧은 사업 설명 동안 예, 제가 오늘은 일부러 기본 포맷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사업 설명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거의 한 6개월 만에 지금 센터에서는 예, 진행하는데 제가 본사 와이애터미 강사인데 그 강사 방에 이제 쟁쟁한 강사들 다 자기 차트 있잖아요. 근데 본사에서 절대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차트만 써라. 예, 그 이유 뭐예요? 예, 복제해야 되니까 고객들이 알아듣기 쉽게 심플한 예, 심플한 파일로 접하고 공통된 언어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본사 파일에다가 요새 새롭게 나온 거 좋은 거 뭐 있죠? 네, 비즈니스 북에서 비즈니스 북이랑 본사 파일이랑 거의 그 흐름은 유사한데요. 몇 가지 여기서 예, 집어넣으면 좋을 것들만 몇 가지 넣어갖고 같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오늘 들으시면서 이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내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1대1로 다대1로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비즈니스 가이드 보면 첫 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람을 만나면 애터미 먼저 하는 거 아니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의 현실 점검을 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열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몇 가지인지 세세요. 제가 몇 가지 이상 되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이따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제력과 경제지수 셀프 체크 리스트. 1. 경제적으로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2.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잊어버려서 납부하지 못한 적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네. 3. 현재 거주하는 집 자가가 아니다. 예, 자택이 아니고 전세나 월세다. 1억 이상의 현금성 자산이 없다. 현금이에요. 현금. 예, 부동산 아니고. 현재 월소득이 나는 중간 이상의 중간 이하, 평균 이하라고 생각된다. 예, 은퇴 이후에도 나는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어줄 재정수단이 없다. 월급에 추가 소득이 나는 꼭 필요하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부양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 부모님, 자녀 등. 예,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나의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나는 경제적인 대비책이 없다. 예, 모두 10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나는 뭐 10개 다다. 있으세요? 몇 분 계시네요. 네. 나는 5개 이상이다. 5개 이상이다. 아, 나는 뭐 한 3개 미만? 1개, 2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개, 2개다.
어디 계세요? 한 개, 두 개는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저도 치아니까 한 네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나 꼭 애터미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많은 분들이랑 나가서 얘기해 보시면서 아마 지금 자산이 있고 또 넉넉하게 살고 계셔도 사실 은퇴 후에 지속적인 수입, 뭐 부동산, 뭐 빌딩이나 이러한 월세 받을 것들을 갖고 계시거나 또 질병이나 재해 등이 오면 내가 노동력이 상실해도 누군가 집에서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 늘 준비되어 있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면 3개 이상은 다 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요새의 애터미는 꼭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뭔가 추가 수입을 벌러 오시는 게 아니라 100세 시대에 준비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넉넉하지만 또 지금은 살만하지만 또 뭔가 남을 돕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또 애터미가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유가 다르지만 이러한 10가지의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제가 보면은 항상 사업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애터미를 하려고 오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기한테 부족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거 터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다 보면은 제품을 쓰다가도 또 애용자 돼서 또 사업자로 들어서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너와 내가 만나서 오늘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공감을 하고 애터미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현실 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 뭐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사실 굉장히 저희의 그 모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 왜 부자들에 대한 부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부자 됐는지 이렇게 그 얘기하는 채널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청담동 언니라고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쇼폼으로 이렇게 찍은 거 보게 되면 가로수길이 요새 거의 다 공실이 많대요. 그래서 딱 2분 간에 왜 이렇게 공실이 났을까? 그게 딱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그게 다 제일 첫 번째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잘 되는 또 맛집은 여전히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지만 대다수의 이제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옛날에 그 왕성했던 명동길, 가로수길이 이제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트렌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빨리 직감을 하고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재택근무도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그 뭐 이렇게 스킨케어 여러 군데 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줌마 같은데 여쭤보니까 다 직장 오래 생활하셨대요. 근데 하루 종일 그냥 재택근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KT나 이런 통신사에서도 재택근무를 주부 사원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같은 게 아마 3년마다 5년마다 반복될 거다. 이래서 미리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벌고 계셔도 이 코로나 때에 닥친 그 위기를 실감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진짜 불확실하죠.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장을 봤는데요. 요새 다 아시죠? 예. 시금치 얼마예요? 만 원. 배추 얼마예요? 네네네. 저 식당 가갖고 배추 달라는 소리, 김치 달라는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다 같이 어려운데 서로 정말 그거 해줘야 돼요. 갖고 아니 집에서 제가 오늘날도 청국장을 끓였거든요. 생각해봤어요. 저희는 또 그 우리 집에 귀하신 분이 사셔갖고 유기농만 먹잖아요. 예, 좋은 국산콩 두부 4,500원이에요. 예, 청국장 국산콩 4,500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국물 끓이고 그거 넣고 하면은 청국장만 15,000원 들어갔어요, 재료. 그래서 제가 밖에서 사 먹는 게 싸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밖에서 자영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식당 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정말 재료 제대로 어디서 가져와서 넣는 것인가 막 이런 거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대로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한국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캐나다나 이런 데 이민 가신 분들이 역이민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올랐대요. 투룸 사는데 400만 원 내신대요. 월세를.
예, 뭐 상상 한국도 집값 비싸다 하지만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에 자녀 교육 때문에 갔다가 다시 받고 예,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 물가 상승이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지금 기후 변화는 어떤가요? 예, 기후도 지금 장난 아니죠. 예, 사실은 모든 게 연결이에요. 기후 변화 이쪽 다음 특한에 나온 것 같은데요. 모든 게 연결인 것 같습니다. 기후가 불안하니까는 그 이상 기온이 계속되니까 이번처럼 9월에 이렇게 더운 적 없었죠. 저는 평생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은 진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우니까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좋은 것들을 저희가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우리 한 몸을 우리 가족만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신경 쓰는 건 사회 문제잖아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이제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다는 생각 자체를 벗고 공동의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지 이 모든 게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차트를 제가 잘... 네,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했어요. 저도 사실 저도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저의 스토리 다 아시니까 제가 8년 전에 남편이 애터미를 하겠다 그래서 다단계라서 다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절대 안 한다고. 근데 제품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애터미란 게 좀 새롭게 다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60세 퇴직을 앞두고 내가 장사를 하려 그러고 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30대에는 다시 재기할 수 있어도 60에서 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내가 좋은 직장에 다녔다고 더 좋은 직장에 뭐 고문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한마디로 남자분들도 하향 평준화 된다고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단 나의 노후를 이제 나의 2차전,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후반전을 그래도 뭔가 성장도 되고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런 일도 하면서 좀 돈도 벌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애터미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세를 준비하는 거는 반드시 그 어떤 경제적인 것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104세를 살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난다 긴다 장관과 CEO를 했던 사람들이 돈은 있지만 75세, 70세가 돼서 다 집으로 들어가 하면서 사회생활이 유년기 때 이렇게 좁았다가 장년기인데 넓어졌다 70세 때 다시 쪼그라져서 집으로 가면서 사실은 돈은 있지만 외로운 노후를 맞이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건강이다. 그 건강을 하게 되면은 건강을 하게 되면 조건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퀄리티가 있는 100세를 보내려면 경제적인 거는 물론이고 내가 일과 친구가 있는 그러한 노후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애터미라는 놀이터가 있는 거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즐겁죠. 일터기도 하지만 분명히 100세의 놀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 여기 오시면 그 실버타운 가면 나쁜 게 왜 나빠요? 다 100세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 기운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모든 세대들을 아우르는 핸드폰 좀 점검해 주세요. 아우르는 그러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고립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애터미에 오시면 어떡해요? 20대부터 80대까지 다 계시죠. 골고루. 그래서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잡탕 집단이라 그랬습니다. 잡탕 집단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잡탕 집단의 에너지. 왜 20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한 요새 트렌드가 있고 또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는 현실 점검이 있고 또 70대, 80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련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팀워크가 될 때 우리가 진정 이 100세를 윤택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루는 품목들이 건강과 미용이잖아요. 점점 애터미를 하면 점점점 이뻐져야 되고 점점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본인의 피부와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사업자는 직무유기라 그랬거든요. 예, 정말 애터미를 하면서 피부가 저 모양이고 건강이 저 모양이다 이러면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다른 건 하실 필요 없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까 사회 보셨던 우리 김윤희 국장님이 사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10kg 넘게 감량하셨거든요. 근데 저분을 보시고 네 분이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네 가지 다니는 증거예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세상에 한 10년은 젊어 보여요. 이런 얘기 들으셔야 애터미 화장품 써서 그래 그 말이 먹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맨날 축축 처져 있더니 뭐 때문에 이렇게 할 기차 해모임 먹어서 당장 줘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는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내가 제대로 나의 건강과 미용과 또 애터미를 챙기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애터미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20대부터 60대 이상의 모든 N잡너라 그러죠. 요새는 직업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부업이자 또 모든 사람들의 노후 대책으로 이 애터미가 지속적이고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가 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100세 시대를 하려면 일단 회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안전해야 되죠. 예, 회사가 100년을 정말 갈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회사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회사로 인해서 내가 소득을 창출할 때 이 소득이 어떤 근로성으로 해서 단기적인 소득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소득, 내가 일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 봐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애터미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중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설명 할 때 그냥 온라인 플랫폼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그 명칭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플랫폼은 어때요? 기차 플랫폼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물건을 사려고 구매하려고 보려고 모이는 곳. 근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통 사업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을 통해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알고 있는 쿠팡, 네이버 이런 데 다 유통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네이버는 포탈이고 예, 카카오는 SNS다 이랬는데요. 지금은 다 토탈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물건도 팔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 사실 쿠팡이 유통에서 제일 큰 거라 유통의 그 어떤 물류량이 그 네이버가 제일 많은 줄 알았거든요. 쿠팡이 그랬더니 1위가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그 포탈 사이트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에 올려놓으면 다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업자들이 와서 네이버를 통해서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만의 플랫폼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대박이에요. 사실 유튜버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또 인스타에서 유명하신 분이 본인의 인플루언서로 본인의 팬덤을 구성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그게 없죠. 매력 자본도 좀 부족하고 기술도 좀 부족하고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얹어지는 거예요. 소랑 쥐가 경기를 해요. 근데 쥐가 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 등에. 잘하시네요. 소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쥐처럼 나약하지만 애터미란 플랫폼을 타서 이 시대를 헤쳐나간다면 충분히 이 역경과 이 어려운 시대를 겪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 비즈니스는 시스템 비즈니스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워런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내 수입은 발생한다. 아까 오신 중국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터미 들었을 때 이게 제일 매력적이었대요. 자기가 이제 무역해서 마진을 많이 남기곤 하지만 이게 꾸준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수입을 한다면 내 자녀에게 이 유산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어때요? 정말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소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러한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애터미냐? 왜 초일류 기업이라고? 우리가 초일류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 애터미를 초일류 기업으로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지난주에 라비돌에서 그 100만갑 행사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10월 11일 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처음 너무 갑작스럽게 시행해서인지 많이들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미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사에서 나오셔갖고 직접 애터미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들으면서 또 한 번 반했어요. 우리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애터미라 이렇게 7년이 넘게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롭게 정보를 들으면 저도 놀랍고 저도 또 애터미라는 이 회사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그 우리 이은영 이사님이 나오셔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네, 최고의 제품을 내는 회사죠.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의 품질이 같다면 우리는 100원이라도 싸게 만들겠고 가격이 같다면 우리는 품질로 승부 보겠다는 게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애터미 제품에는 그 콜마의 그 사장님이 그 연구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터미는 뭐 제품을 개발할 때 가격에 대한 원료에 대한 리미트를 안 준대요. 그러니까 제한을 안 둔대요. 예를 들어서 그 콜마는 여러 회사의 원료를 받아서 그 오다를 받아갖고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잖아요. 나 50원짜리 만들어줘, 1,000원짜리 만들어줘 해서 다 만들어줄 수 있대요. 예, 그만큼 원료가 층이 다양하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제한을 안 둔대요. 그러니까 더 어렵대요. 사실 3만원짜리 만들어줘 그럼 3만원 이하의 원료에서만 연구해갖고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최고로 안티에이징의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2년 3년이 걸리는 거래요.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낸 게 바로 앱솔루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제한을 안 둬갖고 진짜 화장품 한 100만 원 정도 팔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 원료는 그렇게 팔아야지 맞는 거고 근데 19만 8천 원이라서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기냥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로 그러니까 절대 가격은 잊어버리세요. 이제 가성비는 정말 최고로 좋은 제품이다. 우리가 뭐 강남이나 어디서 명품만 쓰시는 분 보면은 약간 기죽을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품을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알았던 게 그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쿠션 쓰시다가 이거 까기 그 자꾸 고장이 난다고 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셔서 지금 이제 가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 애터미가 이제 내용물은 좋은데 이 부산물, 부품 이거는 싼 거 쓰나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아예 갖고 나왔더라고요. 저희 이 깍은 그 사람들이 이 젊은 MZ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쿠션이 입생로랑 거 많이 쓰거든요. 입생로랑 제조회사랑 똑같은 거래요. 예. 근데 저희는 반품으로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깍이 고장났다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제조사에 물어봤대요. 입생로랑 측에서도 이렇게 뭐 2% 3%대로 이렇게 막 그 얘기가 들어오냐. 이 깍이 불량이라고. 근데 거기서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내린 결론이 비싼 부산물을 써갖고서, 비싼 8만원짜리 컴팩트를 쓰며 써서 고장이 나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예, 18,000원짜리 사서 쓰면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우리 뭐, 그, 저희 시너지 앰플 같은 것도 안 내려오면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스위스 퍼펙션 50만원, 60만원짜리 앰플 용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터미가 굉장히 그 대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려면 거의 국제적인 규격의 수준의 회사와 오다 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싸구려의 부품으로 갖고 나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내용물뿐만이 아니라 이 용기에서도 애터미는 최고의 제품으로 먼저 선택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는 압도적인 매출 1위죠. 여기 이제 한국 아메이와 애터미가 비등비등한데요. 그 뭐 해견연도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사실 뭐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거의 국내 매출, 국외 매출에서 2조 2천억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시작한 회사가 2조 2천억이 진짜 밑바닥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거의 한 60배 넘는 성장이거든요. 이러한 데이터를 보시고 회사를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제 다단계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신생회사를 가신다고 그거 잘못된 거죠. 검증된 회사, 다단계 하는 이유 아까 딱 하나잖아요.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그럼 안정성이 최고거든요.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애터미가 매년 30%씩 이렇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가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가이드에 보면 최근에 나온 각 기업의 부채나 이러한 것들을 다 조사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냈잖아요. 500대 기업 유통사 중에서 안정성 비율, 그다음에 지급 능력 비율, 유동 비율 이러한 것들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비교했을 때 부채보다 자산이 3배 이상 많았을 때 318%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봤을 때 요거 보고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요번에 티몬 같은 경우 저 난리 났잖아요. 그 고객사들한테 지불해야 될 돈이 몇 조잖아요. 근데 회사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렇죠. 협력사들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회장님이 어떤 회사 만들겠다 그랬어요. 오늘 청산해도 받으러 올 빚쟁이가 없는 회사를 만드는 거. 회장님이 전에 창업을 해보시고 아 CEO가 이 빚을 진다는 거는 사회의 제약이구나. 나 절대로 빚을 지지 않겠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아서 이렇게 회사가 됐구나.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빚이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회사예요. 그 얼마 전 제가 어제 그 장경동 목사님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가셔서 회장님이 설교하신 한 시간짜리 강의가 이렇게 대담이 있어서 봤는데요. 정말 우리 회장님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위인전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마 거부하시겠지만 아 정말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비전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오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애터미는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통합 회원 수가 1,500만 명에 이제 육박을 하고 이제 이 1,500만 명이 2,000만 명, 3,000만 명 언젠가는 억 될까요? 네, 저는 곧 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통 허브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누적 매출에 이러한 것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되면 2026년도인가요? 세계 직접 판매의 그 대회가 이제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것도 박한길 회장님이 이제 유치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한국의 다단계는 다 허접한 회사였어요. 그렇지만 세계 직접 판매의 역사는 이제 근 10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유구한 역사 속에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애터미가 지금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GS 전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요새 그 뭐 호랑이 뭐 버섯 뭐 이런 거 나오고 초록이 홍합, 저는 초록이 홍합 그다음 마누카꿀 이런 거 계속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계속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국 애터미를 이제 한국 회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나라에 예, 그 나라의 특산품, 그 나라에서 정말 좋다라고 판단되는 제품이면 올려서 전 세계의 애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파는 게 글로벌로 소싱해서 글로벌로 세일즈 하겠다라는 게 바로 애터미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얘기하셔야 해외에 나가서도 애터미가, 우리는 애터미가 한국 거라서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분들한테는 외국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를 얘기하시면 아 내가 내 나라에서 내 사업처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또 엣지몰이라는 게 있어요. 요번에 가니까 그 엣지몰을 많이 활용하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인도네시아나 뭐 이렇게 중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은 맨날 소포로 붙이느라고 여기서 굉장히 애먹었거든요. 근데 이미 지사가 오픈된 나라는 엣지몰에서 회사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엣지몰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아까도 카자흐스탄 사이트 이제 궁금해하셔서 열어드렸더니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의 앱 사이트는 뭐 회장님이 거의 200억 정도 작년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 앱 사이트를 몇 면을 들여다보시면 내가 활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업계 최초의 ESG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기후변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MZ들은 사실 가격이 싸다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결정 요인이었지만 나의 가치 기준이랑 맞을 때 소비를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때 친환경의 기업이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가치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앞에서는 제품 잘 파는데 뒤에서는 오폐수 막
뿌리고 있고 이러면 기업 이미지 확 깎이잖아요. 그 회사 제품 이용하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고 미래 가치를 보고 있느냐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ESG를 사실 상장사는 지금 다 내야 되는 건데 애터미 다단계사는 그 꼭 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냈어요. 그래서 ESG를 발행을 했는데 정말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마 이제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애터미의 ESG 경영만 보셔도 아, 이 회사가 정말 100년은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SG는 사실 친환경적이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소셜 S가 가운데가 소셜이란 뜻이거든요.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느냐 예, 그 다음에 지가 가버넌스 그 지배구조가 서로의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지배구조가 이렇게 뭐죠? 그냥 상부 하달 쪽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예, 이 종업원과 CEO 그리고 나의 고객과 회사가 굉장히 상호 존중하면서 민주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토탈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새는 그 성공학에 대한 그 어떤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요. 연예인에서 성공한 사람, 경제로 성공한 사람, 또 이런 다단계를 해서 성공한 사람, 성공의 원리는 다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 다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관리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본인의 루틴이 내가 가진 시스템 자체가 착해야 되고 성실하고 인내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만약에 이 ESG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기준을 꾸준하게 회사가 실천한다면 그건 다 누가 알아줘요? 예, 고객이 알아주죠. 예, 애터미가 다단계 회사라서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거부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은 고객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 경영을 애터미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ESG를 할 때 이제 칫솔 뜯어서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칫솔 다 그 플라스틱 용기가 다 바뀌었잖아요. 종이로. 예, 그리고 저희 그 박스 포장에도 사실 박스 포장이 비닐팩에서 종이로 바꾸면서 회사는 연간 12억이라는 돈을 더 지출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으로부터는 더 컴플레인을 들어야 돼요. 비 오면 더 찢어지고 종이 테프가 그런 거를 회사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그 저기 교회 가서 하신 그 설교 말씀 들으니까 회사가 잘 나가냐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갖고 잘 나가는데 본인은 잘 나가는 거를 그다지 원치는 않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나가는 거보다 정말 정직하게 이게 본인이 회사를 최초로 세웠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제대로 회사를 경영하는가 그 기준에 올바르게 하는가가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래도 좋다. 이 내실이 있고 내가 원래 회사를 가졌던 그 개념에 맞게 하는데 주력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ESG 경영도 그거에 대한 일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뭐 존경하실 수밖에 없고요. 한번 저 회장님을 탐구해 보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해 2016년도에는 아무 별로 뭐 이렇게 자료들이 없었어요. 회사 홈페이지도 그렇게 마땅히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이렇게 회장님에 대한 뭐 이러한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 영상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이 CEO의 탁월함, 해안 그런 거에 반해서 저도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알아보시려고 하신다면 우리 회장님이 정말 이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가지고 경영하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또 이제 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는 CCM 인증 이러한 것들을 수여한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이러한 것들에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됐으니까요.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초교과 시대도 그렇고요. 그럼 이제 제품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터미는 이제 14년째 0%대의 반품률이다. 지금은 이제 조금 올라서 0.1이 0.2 정도 됐는데요. 1000개를 생산하면 2개 정도가 반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계의 최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장 해외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제품이 뭐가 있어요? 네,
다 이제 어떤 모르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홍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해모임 선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모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1위, 그 다음에 누적 판매로 2조가 넘었고, 국제 특허를 22개를 가졌고, 예, 면역 기능 개선으로 개선입니다. 예, 조절이에요. 증강이 아닙니다. 홍삼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냥 증강이거든요. 저희는 개선과 조절로 예, 1호 제품이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건강식품에 지금 거의 뭐 한 70개 정도가 넘게 있습니다. 이제 또 10월 달에 뭐 나온대요? 야관문? 예, 제가 야관문 이름이 비수리. 이름이 약간 야리꾸리해요. 그래갖고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뭐 저기 효능도 야리꾸리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주로 정력제로 생각을 하시는데, 야간문을 읽으면 이렇게 밤에 문을 닫아서 야간문이에요. 그 식물이, 그 비수리가. 예, 근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야관문 하니까 왠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정력에 좋은 제품이 아니라 신장과 간장을 보호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제품입니다. 신장과 간장은 우리 몸을 재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관이 좋아지면 예, 정력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자들도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신장이 내가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 이렇게 속속들이 채워지는 신제품 정보로 인해서 저희는 건강기능식품만 해도 이제 다 있어요. 제가 요새 스킨케어 하러 가면 어머 이것도 있어요. 저번에는 경로당을 갔더니 요새 할머니들이 또 어디서 참 보셔갖고 레몬즙이 유행인 거 아셔서 애터민 레몬즙 없지? 그러시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이 맛이야. 세 박스에 그날따라 19,900원이었어요. 얼른 팔았잖아요. 네, 그렇게 애터미에 없는 거 없어요, 진짜. 뭐, 이렇게 아자물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다 있습니다. 약국에 있는 거 다 있어요. 네, 아모레에 있는 거 다 있어요. 쿠팡에 있는 거. 는 다는 아닌데 거의 다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70가지 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요, 이게 뷰티 비즈니스북에 라인업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뭐 50대, 60대다, 뭐 당뇨 환자다. 당뇨 환자면 이 중에서 뭐 얘기하셔야 돼요? 네? 혈당, 바나바, 홍삼. 그 다음에 논이. 논이도 당뇨에 특화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권유하시면서 이 제품이 어떻게 당뇨에, 당에 좋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요새 건강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설명할 수 있고 고지혈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직업은 소비자와 만나서 그들의 건강과 미용을 컨설턴트 해주는 라이프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애터미 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렇죠? 수두룩 빡빡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나한테 제품 쓰게 하고 나랑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꾸셔야 되고 보여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저보다 전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어봐 써봐. 옛날 회장님 말씀대로 그 1세대는 이제 갔어요. 왜 먹어야 되냐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성분이 너의 몸에 이롭게 작용할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인업 보고선 설명 정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화장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화장품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 타입별로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가이드 보시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노화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앱솔루트 써야 된다 이러면서 넘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앱솔루트 스킨케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명실상부 동정 어깨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어깨 최고 1위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연간 한 600억 정도 나가요. 그리고 2위가 뭐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총에서 1위가 앱솔루트, 2위가 더 페임입니다. 더 페임이 한 300억 조금 안 되게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3위가 그 화장품으로 유명하다는 유스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애터미 제품의 매출과 성능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셀렉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과낭, 쿼트 트러블이라 그러죠. 그 크라운을 달성했다. 그 중에서 세종대왕상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수많은 50만 건의 특허 중에서 화장품이 받은 건 저 맨날 밖에 나가서 그러거든요. 제가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아무래도 못 받았고요. LG도 못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애터미. 애터미가 나라에서 주는 특허청상을 받았습니다. 이 특허청상을 받은 이유는 화장품은 화장품이지만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의약기술, 타겟팅 기술을 해서 눈가 주름이면 주름에 착,
탄력이면 탄력에 착 붙는 그런 타겟팅 기술을 적용한 과학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어떠한 화장품, 세종대왕상이 뭔지, 당뇨가 뭔지 이렇게 한 줄로 그 사람의 마음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임팩트 있게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토미 칫솔도 뭐 너무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고객을 봤을 때 가장 어떤 화장품이나 이러한 것들 얘기하시면 안 되면 항상 칫솔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면서 누구나 쓰잖아요. 그런 거 하나 선물로 드리면서 요 칫솔 한번 금분보에다가 미세모로 되어 있어 잇몸에 굉장히 좋으니까 오늘 써보시고 어떠신지 저한테 피드백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자몰은 정말 저희의 사업을 너무나도 도와주죠. 요새 뭐 한경수 대표님이 나와갖고 쌀 갖고 판매사 간 사람 있다 이런 얘기 하면 부러워 안 부러워요? 네. 저희 파트너분도 이 쌀로 항상 식당에 납품하셔갖고 한 7만 포인트 쌀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7포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예요. 네. 그리고 그 아자몰에 나올 때 항상 그 뭐 PB업 제품 있잖아요. 그러한 제품들을 가격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데랑. 네이버에 가면 토탈로 다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캡처해서 보내면요. 저는 요새 그냥 아자몰 해서 그날의 특가 나오면 고객들 전화도 안 해요. 그냥 카톡으로 물건 저한테 조금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대여섯 개 돌리면요. 그 중에 한두 명 반드시 구매합니다. 걸려들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도 다 보고 이것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은 SNS 시대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카톡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늘 정확한 제품 정보 한두 가지를 항상 발송을 하세요. 예, 지금 저희의 형님인 아메이의 그 사업자는 에이코아가 아니라 텐코아예요. 그래서 오 텐코아? 얘는 뭐지? 하고 두 코아가 더 들어가거든요. 8코아는 저희랑 같습니다. 2코아가 SNS 활용이에요. 예, 반드시 엄청 중요해요. 요새 저희 그 해외에서 사업자 찾으신 분들 보면 우리 김민영 사장님도 그렇고 SNS로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SNS로 이집트에 찾아서 회원이 600명이 넘는데요. 네, 그리고 다른 팀도 보면 터키에 SNS로 찾아서 로얄 가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카톡으로 그냥 발송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매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SNS 활용이나 이러한 것들 아자몰 충분히 하시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터미의 3대 문화 사실 이걸로 요새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에터미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사실 문화가 돼야지 에터미의 100년 기업을 보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뭐 에터미 사업이 반드시 뭐 햇볕만 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인 만큼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내가 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나 생각하면 에터미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정확히 알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에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가치를 아시려면 에터미란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합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요새 월추엘 제품이 저희 쉐이크가 품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품절난 이유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월추엘이 저희랑 사업은 잘했는데 다른 거로 사세 확장을 하다가 회사가 지금 회생 위기래요. 예, 그래서 다른 회사 같았으면 바로 자르고 갈아타죠. 예, 근데 에터미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근데 월추엘은 우리랑 거의 한 7년 넘게, 10년 가까이 저희의 협력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품절로 걸고. 우리 라면 회사도 그랬잖아요. 불났는데 갈아타지 않았잖아요. 이마트 바로 갈아탑니다. 네, 에터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소비자, 회원도 나의 파트너지만 협력사도 에터미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동반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월추엘이 다행히 잘 회상해서 올 때까지 고객들이 못 사더라도 그렇게 맨날 빗발치잖아요. 언제 품절 풀리냐고. 예, 그거 응대해 가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터미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런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판매하지 않아요. 요새 막 제가 그런 질문도 했거든요. 그 뭐 글루타치온 막 코엔자임 Q10 왜 없냐 우리는 빨리 내라 그랬더니 그 이은영 이사님이 글루타치온은 아침 방송 인플루언서들이 막 해갖고 유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식약처에서 효과 없다라고 판명했습니다. 예, 미백이 효과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 방송이랑 누구 소비자들이 찾으면 빨리 내야 될 것 같죠. 예, 그런 식으로 에터미는 어떤 시대나 트렌드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이게 정말 좋을까?
정말 좋을까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한대요. 예, 야, 막 깎기만 해도 염색되는 염색약에서 그 왜 애텀이 안 나와? 저 그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했더니 그것도 그렇게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국내 기준으로는 염색약 아닌데 해외 기준으로는 염색약이에요. 그럼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런 거 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 이거 땡기면 돈이 얼만지 뻔히 알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제품 개발에 대한 기준은 정말 우리한테 이로울 수 있는가, 사람한테 이로울 건가, 소비자한테 이로울 건가, 지속할 수 있는가, 10년을 갈까 100년을 갈까, 이거 다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내는 게 애터미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 믿고 쓰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정말 협력사를 동반하고 소비자와 파트너를 젖소 철학이 아닌 애기 철학으로 보는 그러한 철학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 문화. 그 뭐 회사 회계 보시는 분이 이제 더 기부하면 나라에 눈치 보인다 그랬대요, 회장님한테. 네, 너무나도 사실 500대 기업 중에서는 매출 대비 최고의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장님의 정체성은 이건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기부하려고 만드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번 돈을 정말 잘 쓰는 거, 그러한 것들을 기업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보상 플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그 사실 그 이 보상 플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제도 누가 나와서 연봉 4억이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신, 그쵸? 졸업이 아니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중퇴했다고 들었어요. 초등학교도 중퇴하신 우리 김영락 단장님께서 수많은 다단계를 했지만, 근데 제가 어제 그 단장님을 보고 아, 저분이 성공 인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렇게 다단계에서 실패했으면은 이제 다단계 다짜도 꺼내지 말라고 도망가셨을 텐데, 난 여기서 끝장을 봐야겠다. 정말 좋은 제품과 정말 좋은 회사가 있을 거라 해서 찾아다녔대잖아요. 갖고 그냥 사방팔방에서 들어온 데 다 가보고, 김현숙 임페리얼이 안 찾으니까 거기 어디냐 나 가보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나왔지만 열망과 성공인자는 분명히 있으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 바이너리 시스템, 이런 것들 한번 특징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북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예, 일단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예, 이 설명을 읽어내면 하이 라인과 관계없이 모든 하이의 구매 포인트가 100% 나에게 적립됩니다. 예, 애터미는 나로부터 몇 명 가입시킬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바이너 리그 방식이라 그러죠. 이 바이너 리그 방식으로 전달해서 10명, 20명 가면은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거의 90%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앱솔루트 10만 포인트 누구한테 적립돼요? 예, 다 적립되죠. 이걸 얘기합니다. 무한단계 무한누적이고 또 어디서든 연결되는 글로벌 원마케팅이다. 예, 27개 법인이 한국 따로 미국 따로 아니라 한 줄로 쫙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수당의 상한선이 있고 가입비, 직급 유지비가 없다. 이러한 것들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무한단계 무한누적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나로부터 연결되는. 요번에 이현우 전무님이 나오셔갖고 그 스페인인가 어디서 이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강의하셨던 분이 어떻게 전달받았냐 했더니 포르투갈에서 전달받았대요. 포르투갈 아는 친구로부터 전달받았고, 또 연결해서 갔더니 포르투갈 사람은 브라질에서 전달받고, 그러면 브라질의 사업자와 이 스페인 사업자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온 적도 없대요, 서로. 그런데 또 이 스페인 사업자를 통해서 또 어디에요? 러시아인가? 하여튼간 그렇게 전달이 돼갖고 이 세 명의 사업자가 서로 본 적도 없는데 다 직급을 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상을 거슬러 가니까 김문수 크라우디들의 김문수 크라운 아시죠? 초등학교 나오셔서 막 세계 여행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 그래서 당신이 나의 파트너였어 이래갖고 그날 밥을 샀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애터미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는 나로부터 전달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러한 유행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마 열심히 해외 사업을 간절히 하고 많은 분들한테 난 국내뿐이 아는 사람이 없다 했던 분들도 전달하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어? 어디가 나왔어? 하는 얘기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시면 지금은 회사의 방향이 해외 사업이에요. 1위가 제일 성장률이 높은 게 어느 나라라고요? 네.
뭐 궁금하세요? 네.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이고 그다음에 2위가 러시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업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비자. 예, 100만가 회사가 지금 계속 100만가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회사가 작년에 다 직급 못 가게 했잖아요. 회장님이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예, 우리는 베팅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정하신 이유가 소비자 관리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지속적인 수입이 되려서 이 두 발 자전거로 가는 건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계속 돌려야 되니까. 네 발 자전거가 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관리하는 일은 소비자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관리해서 우리는 소비자 100명 그리고 이 100명을 100터미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 찾지 말고 일단 나부터 100터미, 옆에 사람 100터미, 개보도 사람 100터미, 그리고 나가서 필드 영업으로 100터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비자와 그다음에 그 국제 후원으로 꼭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나의 프레임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원마케팅이라는 게 다른 나라는 사실 제가 25년 전에 글로벌 A 회사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을 세 번 갔다가 포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 있는데 중국의 회원을 다 따로 달아요. 그리고 여기 스폰서를 따로 지정해줘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1억 정도 1000만 매출이 될 때만 4%를 받습니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 따지게 되면 이쪽이 거의 뭐 한 팀장 정도 가야지 그때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요원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붙어요? 한국 밑에 중국, 중국 밑에 미국, 미국 밑에 캐나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다 연결입니다. 예, 이게 바로 글로벌 원 마케팅의 매력이거든요. 예, 저희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세계가 요새 뉴스 보면 세계는 하나죠. 예, 세상에 무슨 캄보디아에서 누가 다친 것까지 왜 나와요? 예, 아, 모르는 뉴스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아, 이제 정말 세계가 1일 생활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세계가 이 글로벌 원 세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판이 애터미로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득이 예, 올라가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내가 먼저 하면 예, 하는 게 장땡인데 다단계는 이렇게 10년이 지난 애터미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가 있나요? 상한선. 예, 하루 매출이 5천만 포인트 이상은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즈니스북에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제가 오늘 보상 플랜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상 플랜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것들은 영상으로도 많고 예, 굉장히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봐서 모르세요. 그리고 일단 6만 원 첫 수당을 한번 받아보시면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결론을 이 책에 있는 회장님의 말씀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나오면 읽어보세요. 네, 소리가 작은데요. 네, 회장님이 이 책만 30권씩 매 나올 때마다 사서 돌려도 분명히 그 안에서 애용자와 사업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저는 이 책 나오면 꼭 사서 이제 전체를 다 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읽는 게 회장님의 이제 화두 말씀 잘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을 하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흔히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 자체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순서를 인지할 뿐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나요? 예,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분당 탑에 셋이 사업 설명 오신 거 하나의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거죠. 예,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사건을 잘 관리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사건, 바람직한 사건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 인생은 능력보다 선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애터미를 오늘 만나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선택할지 안 할지는 그것도 나의 능력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선택이 좋았을 때 미래에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현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사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로 가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건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 현실 점검이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골색방을 벗어나야 되는데 미래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자신의 5년 후 10년 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예, 이 사건을 미래를 관리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그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전체 당뇨를 해서 제가 당뇨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이 당뇨였기 때문에 당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다 암이었어요. 암보험 드시잖아요.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직관하고 내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나의 현실 점검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미리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하셔야 오늘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나 현재의 돌발 상황들에 치여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실은 이렇게 뭐 부정적인 생각도 듣고 많이 거부를 듣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 그러한 분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현실의 돌발 상황들에 치여 사고 맨날 과거 얘기하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어렵게 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예, 우리가 지금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지금 애터미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 5년 후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주변에서 다 말려도 저는 애터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애터미는 10년 후, 100년 후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미래의 현실은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해도 애터미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세계 모든 애터미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